나도 유명해지고 싶다고. 그러니까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더래요. 오늘은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건 아니다. 원미야, 방송을 할 때는 사투리를 쓰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니? 그게요, 얼마 동안은 사투리를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요, 너무 답답하더래요. 잘 안 되는 걸로 어쩌더래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서 고치도록 해야 할 거 아니냐. 안 되겠다, 유명이 네가 한번 읽어보도록 해라. 네, 오늘의 날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낮에 북동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는 관계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이상 안유명의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저 잘하죠, 선생님? 이 녀석, 뉴스에서 윙크하는 아나운서가 어딨어? 아, 그걸 뉴스라고 해? 치, 아, 그럴 수도 있죠, 뭐. 윙크하면 안 되란 법이라도 있나? 아, 그러니까 아무튼 다음 주에는 아나운서 테스트를 할 생각이니까 시험에 통과한 사람은 다음 주부터 교내 방송에 아나운서로 투입될 예정이다. 모두들 열심히 연습해오도록 해라. 네! 대답을 확실히 해. 알았지? 네! 야, 원미야, 가자. 강원미, 너 점심시간에 점심 못 먹었냐? 왜 그렇게 기운이 없는 거야? 응? 너답지 않잖아. 어라, 얘가 왜 이러지? 강원미답지 않게 왜 그래? 어라, 야야, 말도 안 하고 같이 가. 강원미, 쟤가 왜 저러지? 원미야, 같이 가자. 따라오지 말드래. 난 뉴스 연습하러 가야 하드래. 에? 뉴스를 연습한다고? 아, 뭐야, 지금 아나운서 시험 때문에 이렇게 기운이 없는 거야? 어? 원미도 고민이라는 걸 하긴 하는구나. 어휴. 와, 초등학생 탐정단 강원미 언니죠? 누나, 우린 3학년 후배들이에요. 누나의 명성을 익히 들었답니다. 누나 멋져요. 정말 멋져요, 언니. 지난주에 우리 3학년들 사이에서 선배들 인기 투표를 했는데 원미 언니가 1등 했어요. 맞아요. 누나가 우리들 사이에서 인기 최고예요. 그거 참 고맙다. 그치만 난 오늘 연습할 게 많아서. 아, 역시 명탐정이라 추리 연습도 열심히 하시는구나. 정말. 그럼 누나 안녕히 가세요. 언니, 다음에 또 봐요. 그래, 얘들아, 다음에 또 보자. 뭐야, 원미가 3학년들 사이에서 인기 짱이라고? 아, 설마. 그럼 난 몇 등인지 물어볼까?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안녕. 너희들 3학년들이라고 했지? 어? 네, 그런데 누구세요? 원미는 알아보고 나는 몰라보다니, 말도 안 돼. 근데 무슨 일이세요? 아, 너희들 혹시 나 모르니? 아니, 너희들 그 유명한 나를 진짜 몰라보는 거야? 어? 그러니까 누구신데요? 저기 난 방금 너희들이 인사했던 원미랑 같은 탐정단에 있는 안유명이라고 해. 이제 생각났지, 얘들아? 알겠지. 내가 누군지 알겠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원미 누나랑 같은 탐정단이라는 건 알아요. 그건 지금 내가 말했잖아.
원미 언니랑 같은 탐정단이라면 오빠도 5학년인가 봐요? 응, 그렇지. 5학년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말이지. 아까 듣자 하니까 너희들끼리 5학년 인기 투표를 했다던데 원미가 1등이라고? 어? 그게 맞아? 아, 그거야 당연하죠. 하, 그럼 난 몇 등인지 알려주면 안 될까? 어? 궁금하다. 얘기해주라.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다니. 내 이름은 안유명이야. 잘 생각해봐. 안유명. 글쎄요. 3학년들 사이에서는 안 유명한 것 같은데요. 설마 그럴 리가. 너희들 정말로 나 모르겠니?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안 유명하단 말인가. 그럼 갈게요. 안녕히 가세요. 아니 그럼 저기 잠깐만. 그럼 한 가지만 묻자. 인기투표 2등과 3등은 누구야? 2등은 잘생긴 경석 오빠, 3등은 덩크슛 잘하는 나박사 오빠예요.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이럴 수가. 후배들이 경석이도 알고 박사도 알고 심지어 전학 온 지 1년도 안 된 원미까지 아는데 어떻게 나를 모를 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안 유명할 수가 있냔 말이야. 정말 말도 안 돼. 어? 유명아,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러게, 뭐 하고 있어? 애들이 날 모른대. 알아듣게 얘기해.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널 모른다고? 날 모른대잖아. 3학년 후배들이 날 모른대. 너희들까지? 아, 난 또 무슨 소리라고. 그거야 당연하지. 야, 3학년 애들이 어떻게 우릴 다 알겠냐. 그런 소리 하지 마. 박사 너도 알고 원미도 안단 말이야. 참. 박사를 안다고? 원미도? 두고 봐. 내가 꼭 반드시 인기투표 1등을 거머쥐겠어. 내가 꼭 1등을 하고 말 거라고. 정말 인기투표는 또 뭐냐? 몰라.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휴, 걱정이다. 정말 걱정이야. 그날 이후 늘 즐겁기만 하던 유명이와 원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원미야, 놀자! 누구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래, 너희가 쌍둥이 박사랑 아름이구나, 그치? 네. 네. 그런데 원미는요? 어디 갔나요? 원미는 뉴스 봐야 한다고 놀 시간이 없다고 전해달라지 뭐냐. 네? 뉴스를 봐야 해서 놀 시간이 없다고요? 아니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어라? 아, 근데 할머니는 사투리를 안 쓰시네요? 아, 이거? 원미가 어제부터 사투리 금지령을 내리는 바람에 식구들 모두 서울말을 쓰느라 고생하고 있지 뭐냐. 아이고, 안 이상한가? 네? 네? 사투리 금지령이요? 그래, 아나운서 되려면 표준말을 써야 된다면서. 원미가 그동안 사투리 때문에 신경이 쓰였나 보네. 정말? 그러게, 한동안 사투리도 안 쓰더니만 그 이유가. 에휴, 우리 그러지 말고 원미한테 인사만 하고 가자. 그래. 그래, 그러렴. 따라오너라. 오늘은 어시를 말씀드리겠 뜨레입니다. 아, 어려운 뜨레입니다. 아, 참, 아, 어려워라. 야, 묻지마. 알았어. 원미야, 친구들 왔다. 응? 친구들이요? 뭐야? 원미야, 너 입에 문 그게 뭐냐? 이거 과룡 연습에는 이게 좋다고 해서 이거 울고 과룡 연습하고 있는 중이야. 발음 연습? 갑자기 그런 건 왜 하는데? 이번 기회에 표준어를 익혀서 교내 아나운서가 꼭 될 거들에 아니 되려고. 교내 아나운서? 아하, 방송반에서 이번에 아나운서 뽑는다는 거
그거 말이구나? 응, 그렇지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내일 학교에서 보자. 얼른 가. 그래. 그러지 뭐. 그럼 내일 보자. 오늘 환비가 전국적으로 내릴 전망이다. 전망일까요? 아, 어렵더래. 어느 게 표준말인지. 원미가 어딘가 이상해진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야, 우리 가자. 그럼 우리 유명인에 놀러 갈까? 모자에 마스크까지 썼잖아. 참, 감기가 걸려서. 우와, 아르마, 저 사람 좀 봐. 유명이랑 똑같은 옷이랑 신발을 신었어. 모자와 마스크만 빼면 유명이랑 똑같아. 안유명, 이미 아까부터 딱 걸렸으니까 마스크 벗으시지. 그러게, 마스크를 벗으란 말이지. 아, 뭐야. 이렇게 허무하게 걸리다니, 말도 안 돼. 아이, 뭐야, 갑자기 마스크를 쓰고. 에? 벽에다 뭘 붙이고 있었던 거야? 그게 뭐야? 줘봐. 안 되는데. 에이, 도대체 뭔데 안 보여주려는 건데. 명석한 두뇌의 초등학생 명탐정 안유명, 그의 업적? 어라? 너 갑자기 왜 이런 걸 붙이고 다니냐? 난 유명해질 거라고. 이 전단지 이 동네에 다 붙이고 나면 옆 동네에도 붙일 거야. 근데 왜? 난 유명해질 거라니까.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다 알아보게 만들 거야. 그리고 후배들이 날 모두 좋아하게 만들 거라고. 인기투표에서 1등 해야지. 잘 이해가 안 되네. 그걸 왜 해야 되는데? 암튼 난 지금 너희들이랑 이렇게 수다 떨 시간 없으니까 내일 학교에서 보자. 알았지? 잘 가.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새 게임기 샀단 말이야. 아, 됐다니까. 너희들끼리 놀아. 난 바빠. 유명이 쟤는 왜 또 저러는 거니? 그러게 말이야. 요즘 원미랑 유명이 둘 다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에휴, 어쩔 수 없지.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게임하고 놀자. 그래. 뛰어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우와. 어린이 탐정단이래. 멋지다. 그럼 사건을 해결하고 다니는 거야? 멋있다. 나도 탐정이 되고 싶다. 자, 나의 존재를 알리는 건 이 정도로 됐고 이제 인기도를 좀 올려볼까? 와, 너무 좋다. 여기가 3학년 2반 교실 맞죠? 네, 그런데요? 초등학생 탐정단의 명석한 두뇌, 별빛 초등학교 대표인 안유명 선배가 사랑하는 후배님들에게 맛있는 빵을 선물하는 거예요. 모두들 맛있게 드세요. 우와, 정말요? 와, 신난다. 그럼요, 그럼요. 맛있게들 드세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원미야, 제발 그 연필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뭐라고 한 거냐? 소용없을 거예요, 선생님. 원미, 발음 연습해야 된대요. 아, 그래? 그럼 유명인 네가 그 옷 좀 바꿔 입도록 해라. 그 이름 때문에 정신이 산만해져서 아주 죽겠구나. 저도 안 돼요. 그것도 소용없을 거려, 선생님. 오늘부터 저 옷만 입고 다니겠대요. 아, 알았다, 알았어. 아, 자, 그럼 오늘은 피구를 할 테니까 양팀으로 좀 팀을 나눠볼래? 아니, 유명아, 너 괜찮니? 와, 저 오빠 진짜 아프겠다. 다들 봤어? 뭐, 봤지. 근데 저 형 탐정단이라는 그 안유명 형 아니야? 옷에 크게 이름이 써있잖아, 그치?
어? 맞네. 근데 명탐정이라더니 운동은 잘 못하나 봐. 이상하다. 그러게. 와, 저기 좀 봐. 원미 언니야. 우와, 진짜네. 근데 입에 뭘 물고 있네. 그러게. 새로운 유행 스타일인가 봐. 너무 귀엽다. 원미야!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원미는 아나운서 연습한다고 정신이 없다 아주. 에휴, 니네가 좀 들어가 볼래? 아유, 표준어 잘한다고 무조건 칭찬을 한 말이야. 알았지? 그래, 알았어. 너희들 왔니? 내일이 아나운서 테스트라면서? 우리가 좀 봐주려고 왔어. 그래? 그럼 잘 보드래. 그래, 우리가 봐줄게. 시작해봐. 뉴스룸 아신드리겠드립니다. 오늘 낮에 선봉우리 쪽에서 시끄러운 괴물이 출현을 했습니다. 근처 사는 주민분들께서는 모조리 다 도망치시더래요. 우와, 원미, 너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아나운서 같다. 그러게. 원미, 정말 대단하더래. 정말 대단해. 내가 지금 한 게 표준어가 맞아? 응? 그럼. 그치? 그럼. 그럼 이제 한시름 놓았더래. 내일 시험만 보면 되겠다. 고마워, 박사야. 고마워, 아르마. 그래. 원미야 힘내. 고맙다. 너희는 진정한 친구들에. 아이 뭘.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근데 너희들 지금 입에 물고 있는 건 뭐냐? 이거 요즘 유행이에요. 얼마 전부터 원미 선배님이 하고 있었거든요. 원미? 원미라면 우리 학교 강원도 소녀 강원미 말이냐? 네! 원미가 이연필을 물고 다녔다고 우리 학교에서 유행이 된 거야? 그럼요. 원미 선배가 하는 건 다 따라하게 되는 거려. 그래? 원미가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았나? 참, 대단하구나. 거기 마스크 쓴 사람, 잠깐 저 좀 봅시다. 아니, 이게 누구야? 유명이 아니냐? 선생님, 그걸 벗기시면 어떡해요? 수상해 보여서 그랬지. 왜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니? 그게요. 이제부터 좀 조용히 살기로 했거든요. 네가 조용히 살다니? 그러고 보니 이름 크게 써진 옷도 벗었구나. 네, 전 이제 좀 조용히 살기로 했으니까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조용히 살기로 했다고? 그럼 아나운서 테스트에서 떨어뜨려야 하나? 초등학생 탐정단들이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사투리 안 쓰려고 무지하게 애쓰네. 원미가 어째서 인기투표 1인 거지? 빈집에 숨어들어서는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던 도둑 아저씨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이상 별빛 뉴스의 강원미였습니다. 원미, 정말 잘했다. 합격. 우와, 선생님 정말이더랍니까? 그럼. 물론이지. 원미, 오늘 너무 잘했다. 자, 그럼 오늘 테스트는 여기까지. 모두 수고했다. 뭐야, 내가 너보다 못했다는 거야? 참나, 난 탈락이고. 아이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연습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더래. 거참 이상하다. 난 왜 떨어진 거지? 누나, 고맙다 얘들아. 원미 언니 축하해요. 이번에 인기 투표에서 또 1등 했어요. 역시 원미 누나 인기가 정말 최고라니까요. 왜 그래? 정말 고맙다. 저 귀여운 말투. 그럼 2등하고 3등은 누구들의?
2등하고 3등은 안 뽑았고요. 대신 꼴찌는 뽑았어요. 누가 뽑혔는데? 그 초등학생 탐정단이라는 안유명이라는 오빠요. 운동도 잘 못하고요. 좀 뒤떨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꼴찌로 뽑혔어요. 아, 유명이? 유명이가 그랬더래? 뭐 꼴찌라도 유명해지긴 했네. 내 다음번 인기 투표 때는 꼭 1등을 차지하고 말겠어. 맞아 맞아. 우리 이 교내 방송이 인기를 얻으려면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원미가 아나운서를 해야 해. 그게 좋겠어. 자 그럼 원미야, 앞으로 우리 방송반을 부탁한다.